이 좌우 질감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 나이키에서 홈페이지에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어차피 공홈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것도 광고니까 나이키에서 좋은 이미지 사용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조미택이나 실제 상품은 이미지와 좀 다를 수 있다 한마디만 써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이 아닌데도 이거 불량으로 오해해서 판매하거나 뭐 반품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키에서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필요를 못 느낄 거거든요. 나이키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신발 이제 좌우 다른 신발 포함해서 100컬레 정도 만드는데 소한 마리 정도의 가죽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은 좌우가 똑같은 신발을 만든다면은 소한 마리 갖고는 아마 안될 겁니다. 소두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여러 마리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뭐 증가하는 비용이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면 되겠지만은 다른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나이키가 추구하는 기업 가치하고도 맞지도 않고 지금의 시대 정신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걸다 포함했을 때 단순히 그냥 시각적으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죽 질감이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불량과는 분명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 리뷰하고 나서 댓글 보니까 품질 그러니까 불량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정확히 어떤 걸 이제 불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불량이라는 게 사실 반품해야죠.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나이키가 품질 관리를 잘못해서 이 제품이 판매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판매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반품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예전하고 달라져서 2차 시장이 중개업체 없을 때는 그냥 반품하고 인터넷에서 다시 주문하든지 매장에서 다시 사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품절 안 됐을 제품들이 품절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리셀가가 붙어버리면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량 같아 보이는 것도 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신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진짜 신으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 가죽 질감 다른 제품들 있잖아요. 이건 불량 아니고 그냥 가죽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불량이라면은 나이키에서 이런 소재 안 쓰면은 됩니다. 그냥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계속 쓰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가 다른 질감의 제품들, 뭐 신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신발을 두 개를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질감이 다른 신발을 좀 찾으려고 샀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이제 다행히도 두 번째 만에 질감이 다른 게 왔는데 일단 뒤에 붙여놓겠습니다. 주름 잡히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 신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이걸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의 기업 평판 조회 사이트에서 어떤 신발이 가장 품질이 좋은지를 4,0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나이키가 1등입니다. 의외죠. 근데 이게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 역시도 이 품질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 말에 기업이 직접 발표한 매출액입니다. 신발에 한정된 거고요. 보신 것처럼 나이키 같은 경우는 290억 달러,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130억 달러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뉴발란스 판매액은 없잖아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가족회사라서 매출액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뉴발란스가 아디다스만큼 판매를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은 두 브랜드 합쳐도 나이키만큼 판매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브랜드의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모수 자체가 나이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스니커 매니아들이 나이키 제품이 훨씬 더안 좋다고 느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대다수의 제품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게 자신의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리본 스포츠가 만들어졌던 1964년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한4% 정도만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한98% 정도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블루리본 스포츠를 만들기 이전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을 다닐 때그 아웃소싱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애시당초부터 공장을 지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나이키 공장을. 다른 아디다스나 뭐 퓨마나 뉴발란스나 그런 기존의 브랜드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시작을 했고요. 그게 나이키가 지금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매년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웃소싱 때문인데 이게 문제점이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낮고 그리고 뭐 비숙련 노동자들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아웃소싱 공장에서만 제품을 만든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새로운 아웃소싱 공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품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불량은 뭐 신어도 되는지 어떤 불량은 반품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기본적으로 불량은 반품하는 게 좋긴 합니다. 어차피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2차 시장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달라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신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신을 수 있는 분량하고 진짜 신으면 안 되는 분량하고 그걸 좀 나눠볼 건데, 제가 나이키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대결함이라고 이거는 무조건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이것만큼 무조건 걸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신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신발들, 뭐 신발이 완전히 틀어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솔과 어퍼가 결합이 제대로 안돼 있다든가, 뭐 제조 과정에서 위험한 게 같이 섞여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무조건 걸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뭐 설명서라고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서에 맞지 않는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이 블랙토 같은 경우에 뭐 뒷부분은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고 이 앞에는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신발을 만들 때 거기에 안 맞는 제품들, 그거하고 다르게 만드는 제품들, 이거는 중대결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 나가면 안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중요결함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설명서에 그대로 맞게 나왔는데, 좌우가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비대칭에 관한 거거든요. 비대칭 되면은 좌우 신발이 이렇게 다르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반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부속품이 좀 크다든가 이쪽이 좀 작다든가 모양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 신발 뒤틀린 겁니다. 그거는 재단 자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재단은 제대로 됐는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보기에 좀 작고 크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신발 자체가 좀 잘못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신다 보면은 분명 신발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앞쪽이 살짝 들렸다든가 이 뒤쪽이 살짝 들렸다든가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틀어진 신발들 있잖아요. 이게 약간이라도 웬만하면 틀어지면 이거 안 신는 게 좋습니다. 이게 틀어지면은 다른 데도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거 신다가 뭐 편해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왜 그게 편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발이 거기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불편한 상태로 적응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신발이 좀 뒤틀렸다, 뭐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틀린 것들은 그거는 무조건 반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앞쪽이나 뒤쪽이 살짝 들린 거는 그거는 신어도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바느질, 스티치라고 하는 이 바느질, 이거 뭐두 겹, 세겹돼 있는 것들, 그거는 오히려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 시장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로 반품하기에는 조금 아깝잖아요. 좀 비싼 신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그냥 신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스티치가 좀 중간에 좀 느슨하다든가 아니면 끊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거는 반품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신발이 신다 보면은 그 부분이 꼭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큼 리셀가 비싸게 붙은 거 아니면은 그냥 반품하는 게속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드 자국. 이 본드 자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많이 묻어 있으면 반품해야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안 묻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깨끗한 것들. 그런 거는 오히려 한번 더 보십시오. 이렇게 솔하고 이 어퍼하고 이렇게 조금씩 살살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은 너무 깨끗한 것들은 이거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무조건 반품해야 됩니다. 보기에 깨끗하다고 해서 그거 신으면은 그거는 분명 이제 벌어집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반품하다. 그러니까 본드 자국이 오히려 깨끗한 것들은 한번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염 문제. 이염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조심해서 신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염은 가죽이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반품하시오. 그거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신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뭐 신발에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끼는 바지도 버릴 수 있으니까. 이염은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반품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크래치나 오염 같은 거 작은 뭐 지워지는 거 같은 경우에 오염 뭐 지우면 되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도 크게 보이지 않겠다 싶으면 그냥 신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주름 잡히는 부분이나 나중에 신었을 때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 없으니까 그런 데는 그냥 신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제품의 컬러나 뭐 위치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말고는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뭐이 정도만 분량 보시면은 뭐딴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 준비해서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아야지 많은 분들께 영상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제 영상이 좀더 자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도 좀꼭 부탁드립니다. ㄴ다가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면 질감 차이는 의미 없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냥 신으면 되고요. 아, 역시 주름이 잡혀도 나는 안 되겠어. 그렇게 느껴진다면 반품을 하거나 판매를 하면 됩니다. 신을지 말지 고민인 신발은 신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해야지, 새 상품 붙들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건 답안 나옵니다.